안녕하세요, 마입니다. 오늘은 연말정산 마지막 시간으로 세액 공제를 해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총 급여액 4천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하면 무조건 빼주는 거 있죠?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습니다. 거기서 소득 공제를 받았어요. 인적 공제, 연금, 신용카드 공제 해가지고 2035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나왔는데, 여기서 그 세율을 곱해서 197만 2,500원의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세액공제 시작하는 거죠. 산출세액이 197만 2,500원이 나왔어요. 자, 이제 세액공제 시작하겠습니다. 세액공제 첫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무조건 빼줘요. 근로소득 공제 무조건 빼주는 것처럼 무조건 빼줍니다. 그걸 한번 볼게요. 자, 요건데요. 일단은 130만 원 이하면은 55%를 빼줘요. 그리고 130만 원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30%.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 197만 2,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. 130만 원이 초과됐죠. 그러면 130만 원까지는 55%. 그러니까 71만 5천원에다가 71만 5천원이죠. 130만 원에 55%니까. 그리고 13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30% 하면 그게 요게 이제 68만 4천원이 나와요.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. 68만 4천원. 68만 4천원 빼는 거예요.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처음 봤는데 세액 공제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외국인이 받는 급여 뭐 이런 건 특별히 해당이 안 되죠. 근데 여기서 보면은 60세 이상자 뭐 청년도 있어요. 청년 같은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뭐90% 감면 총 급여액에서 뭐 150만 원까지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네요. 요거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요런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. 요거는 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어요. 예. 요런 게 있다는 거. 이건 좀 따로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. 청년인 경우에.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15만 원, 두 명이면은 30만 원 공제해 줍니다. 그럼 자기가 자녀가 두명 있다. 그럼 30만 원이 그냥 세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연금 계좌. 연금 같은 경우는 뭐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이거 말고 연금 저축 많이 하시죠? 연금 저축은 납입한 금액의 12%를 세액을 공제해 줘요.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10만 원씩 120만 원 냈다. 그러면은 그거의 12%면 14만 4천 원이죠. 그런 식으로. 근데 총급의 5,500 이하는 또 15%까지 해주네요. 근데 요 연금저축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.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은 게 이거예요. 의료비. 의료비는 이제 뭐 난임시술 뭐 65세 이상 뭐 이런 거는 빼고 일반 그 밖에 공제 대상 의료비는 뭐냐면 계산 방식은 일단은 총급여액의 3% 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총 급여의 3%를 넘는 금액의 15%를 해줘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치과를 가가지고 이빨 뭐 이렇게 했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. 1년 동안. 그러면은 이총 급여액입니다. 총 급여액의 3%. 그럼 3, 4, 10이 120만 원이죠. 120만 원을 넘는 거에 15%예요. 그러니까 이빨은 제가 뭐 치과 진료를 100만 원 했다. 그럼 120만 원에 안 넘었잖아요. 그러면 공제할 게 없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한 200만 원 썼다. 그러면은 200만 원에서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니까 그거에 3%, 120만 원이죠. 요걸 빼면 80만 원이란 말이에요. 80만 원에 15%인 거죠. 80만 원에 15%. 이게 12만 원이네요. 아, 이건 지우겠습니다. 필요 없죠, 이제. 12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의료비를 200만 원 썼으면.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안경 구입비 있잖아요.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에 들어간다는 거. 1인당 50만 원까지. 그래서 요거는 본인만이 아니라 기본 공제 대상자 있잖아요. 기본 공제 대상자는 그 전에 기본 공제 받은 부양가족 있죠. 부양가족이 쓴 것까지 포함됩니다. 그리고 교육비. 교육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쓴 교육비는 다 돼요. 그러니까 애들이나 여기 있죠. 취약자한테 초중고생 요거 300만 원, 그 대학생도 900만 원까지 돼요. 그거에 이것도 15%예요. 자기가 만약에 대학을 다녔다. 그래서 등록금을 한 500만 원 냈다. 그럼 500만 원에 15%. 75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. 이제 여기서 기부금. 기부금 뭐 교회나 뭐 이런 데 내잖아요. 주로 내는 게 이제 지정 기부금. 이런 거는 적십자 회비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는 100분의 15를 해줍니다. 세액.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적십자 회비를 냈다 만 원, 그러면은 세액 공제는 1,500원인 거죠. 예. 근데 단 상한선이 있어요. 상한선은 여기 뭐 계산이 되게 대상 금액 한도가 있는데 근로소득 금액의 30%로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자기가
근로소득 금액이요. 그러니까 요거 총급여 말고 근로소득 금액 요거에 30%까지만 대상이 된다 이거죠. 그럼 2875만원이니까 30%면 한 840만원 정도? 840만원에 100분의 15죠. 840만원에 15%까지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는 2월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기부금을 만약에 뭐 굿네이버스 이런 데다가 100만원을 냈다 1년 동안, 그러면은 100분의 15죠. 그러면은 15만원이잖아요. 그래서 기부금은 15만원 공제를 받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산출세액이 197만 2500원이죠. 거기서 세액공제 무조건 해주는 거 68만 4천원, 의료비 12만원, 그 다음에 기부금 15만원 하면 이제 101만 8500원이 나오는 거죠. 101만 8500원 요게 뭐예요? 요게 결정세액이에요. 요게 이제 최종 자기가 올해 내는 세금이죠.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납부세액이 여태까지 매달 세금을 뗐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게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5만원씩 12달 냈다, 그럼 180만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180만원 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돌려받는 거죠. 그래서 환급이 180만원 빼기 1018509, 그럼 이제 781,500원을 돌려받는 거죠. 환급 여기서 이제 곱하기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돌려받아요. 그러면은 859,600원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뭐 얼마를 돌려받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결정세액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게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 거죠. 돌려받는다는 거는 결정세액이 낮던가 아니면 기납부세액이 높아도 돌려받겠죠. 평상시에 좀 많이 떼는 경우 있어요. 그럴 때는 돌려받을 확률이 높죠. 그래서 연말정산을 그 왜 하느냐, 평상시에 그 세금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.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결정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게 연말정산이죠.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돌려받기를 바라보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